가장 양성은입니다. 저는 오늘 그 비행기 항체의 임상적 의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행기 항체는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평소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고요. 좀 단계적인 검사들을 거쳐갖고 적합한 이제 혈액 제제를 수혈을 해야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이제 수혈을 이제가 되겠고, 만약에 이제 그 적합하지 못한 이제 혈액 제제를 줬을 때는 이제 혈관 내 용혈 같은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뭐 레날 페일러 빠지고 사망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 본장이고 잘못 관리를 하면은 대박이 나는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적혈구 항원은 ISPT라고 이제 국제 수혈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2022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349개를 이제 승인을 한 상태고, 이게 이제 개별 항원으로 사실 중구난방 이제 막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다들 이제 뭐 많이 이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같은 크로모종 그 염색체 같은 위치에서 우리 그 HLA 폴리모르피즘 있듯이 이제 다른 이제 유전자들이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이제 다른 형태의 페노타입을 보이는 이제 유전자형 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22년도에 349개의 개별 항원을 43군으로 묶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적혈구 막인데, 적혈구 막도 다른 세포처럼 이제 리피드 바이어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우리가 이게 흔하게 보시는 AB와 RH, 이게 이제 가장 익숙하신 혈액형 항원들인데, 가장 항원성이 높은 게 이제 AB오고, 이제 근데 얘는 이제 폴리사카라이드 형태, 이제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제일 항원성이 높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 높은 게 이제 RH 그룹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막을 관통하는 이제 이런 프로테인 형태의 그런 이제 항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NS, 켈, 키드, 더피, 뭐 한국인에서는 이제 디에고 같은 이런 항원군이 상당히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혈액형 항원군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비핵이 항체,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비핵이 항체, unexpected antibody, irregular antibody, 불규칙 항체, 이게 다 같은 소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얘기 항체라는 거는 이제 또뭐 expected antibody, regular antibody, 규칙 항체 같은 소리인데, 이제 얘를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A형이다 하면은 이 사람은 안티 B를 가지고 있다. B형이다 하면 안티 A를 가지고 있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일반인들도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항원을 갖고 있다 하면은 아, 이 항체를 갖고 있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expected antibody고, 이 unexpected antibody는 일단 그 항원군이 너무 이제 이 ABO를 제외한 나머지 항원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당신은 뭐 더피 A군입니다. 뭐 이렇게 사실 저희가 그 자기의 혈액형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항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면역을 하는 사람들은 항체를 행성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이제 면역 기능이기 때문에, 이 비핵이 항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적혈구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결국은 이게 뭐 이제 면역, 여기는 이게 자연 항체. 그러니까 이게 이종 항원에 노출이 되지 않아도 이제 이런 안티바디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 항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면역 항체로서 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항원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몸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 그런 항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ABO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 항체를 가지는 혈액형군이고, 일부 P 혈액형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외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나머지 적혈구 항원에 대해서 가진 항체는 대부분 이 비핵이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핵이 항체 다시 정의를 말씀드리면, 안티 A 또는 안티 B를 제외하고 혈청에서 발견되는 적혈구 항원에 대한 항체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빈도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지 높지 않습니다. 이제 검사 검출 방법에 따라서 0.3에서 3.8% 정도 이제 보고되고 있고, 또 교과서에는 이제 수혈 예정자를 치면은 0.6% 정도. 근데 사실 그 비핵기 항체가 걸린다고 해서 그게 다 그러면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체온에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7도에서 반응하는 IgG 형태의 그런 항체가 의미가 있는데 이건 0.2%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원이 이제 ABO 말고 나머지 항원에 대한 항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이제 민족마다 그 항원의 발현 빈도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항체, 비핵기 항체의 빈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많은 이제 비핵기 항체 중에서 한국인에게 이제 주로 많은 이제 빈도 순이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13개월 제가 분석한 동안 한 명 이제 수혈 비핵기 항체 양성 환자 수혈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안티라지 C에 대한 항체를 가진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럼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항원에 대한 안티바디를 내 몸에 갖게 되는 경우인데, 임신이나 수혈이나 이식 같이 이게 이종 항원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비핵기 항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혈을 불필요한 수혈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이제 수혈을 하게 되면 이제 비핵기 항체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말 이제 나중에 수혈이 필요할 때는 그 항원이 네거티브인 그 피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수혈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종 항원 노출을 이제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임상적 의인은 이분들이 자신이 가지지 않은 항원에 대한 항체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혈액을 받게 되었든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하게 찾아야 된다. 그런 혈액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그 항원이 있는 그 수혈을 하게 됐을 경우는 이제 혈관 내 용혈 반응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임상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용혈성 수혈 반응을 예방해서 환자에게 그 이제 수혈한 적혈구가 정상적인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BRHD 이제 타이핑하고 비핵기 항체 검사하고 교차적합 실험하고 이제 이 3단계를 잘 해야 되고, 특히 이 비핵기 항체 검사와 교차적합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3단계, 최소 3단계 이상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아까 비핵기 항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계마다 반응하는 잡히는 항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 해갖고 다 잡아낸 다음에 뭐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을 해갖고 그 항체에 대한 항원이 없는 혈액을 찾아갖고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 다 밟아야 이제 적합한 수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글로불린법이라는 건데, 이건 인다이렉트 쿰즈 테스트, 쿰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쿰즈 시약을 쓰는 이 페이스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환자의 혈청, 이제 우리가 이제 안티바디 스크린 테스트라고 하는 비핵기 항체 선발 검사는 환자 혈청 내에 비핵기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이 환자의 혈청 내에 이렇게 비핵기 항체가 있고 여기 이제 선별형 적혈구 보통 이제 두 바틀 내지는 뭐 세 바틀 네 바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이제 각각 반응을 시켜갖고 이제 응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이제 임상에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수혈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은 3일 만에도 이 비핵기 항체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혈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3일마다 비핵기 항체를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이런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선별용 적혈구를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안티바디 안티A나 안티B는 저희가 이제 비핵기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 한 항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제 O형 적혈구 그분 쓰게 돼 있고, 가능한 많은 종류의 항원을 가진 혈구 조합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이게 회사마다 다양하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뭐 이제 빈도 순에 따라서 만들겠지만 이제 다양하게 표준화가 안 되니까 이제 FDA에서 이 의미가 있는 항원들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고 이제 아예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RH 항원이고 MNS, P, 루이스, 켈,
더피, 키드. 이 항원은 반드시 이제 이 선별용 적혈구에 들어가야 되고요. 검사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단계마다 뭐 실온 단계, 37도 항원 단계, 뭐 알부민 넣어주기도 하고, 항글로불린 단계는 이제 쿰두 시약 써갖고 이제 근데 이때마다 잡히는 이 항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항글로불린 단계는 이제 이게 이제 비핵이 항체고 이제 선별용 적혈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감작이라고 하죠. 감작된 적혈구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 이제 항원이 있을 경우에 두 개가 이렇게 감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IgG들이 임상적으로 이제 많이 의미가 있는데 IgG는 모너모고 이게 RBC들끼리 서로 이렇게 응집을 해가지고 하는 역할은 못하는 감작에서 끝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응집으로 눈으로 읽을 수가 없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몸 안에서는 혈관의 용혈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특히 2차 반응 같은 게 엄청 막팍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검사실에서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 안티 휴먼 글로불린 이 쿰두 시약을 넣어줘서 반응을 이제 실험관적으로 강화시켜서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작된 적혈구가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라일 때는 응집이 안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 AHG를 넣어주면은 이게 쿰두 시약이거든요. 넣어주면 이 RBC들이 이렇게 뭉쳐갖고 이제 응집 형태를 보이고 이걸 이제 실험관 형태에서도 볼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젤카드가 이런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젤카드에 부어주면 이제 이젤 매트릭스에 이 AHG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많을 경우에 감작된 적혈구가 많으면 이게 이제 응집이 되면서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응집 정도가 이제 위에 많이 걸릴수록 이제 응집이 많은 이제 그런 반응 강도가 센 그런 거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보통 선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스크리닝 혈구의 항원에 대한 항체가 없다는 의미고, 그래서 스크리닝 혈구에 없는 항원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차적합 시험이라는 백업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네거티브라고 했을 때 모든 검사는 민감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타이터가 낮으면은 검출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항원에 자극이 있어야 이게 막 안티바디가 막 계속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수혈이라는 거 한번 받고 마는 거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저번에는 뭐 안티씨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은 안티씨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인종 그다음에 모든 인종에서 RBC에서 1% 미만으로 발현되는 이제 항원을 갖다가 저희가 저빈도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항체를 혹시나 환자가 갖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선별 혈구 자체에 그 항원에 이제 발현이 안될 테니까 네거티브가 나올 수가 있고 이거는 임상적으로 큰 문제는 안 되는 게 그런 혈액은 찾기가 쉽기 때문에 교차적합이 이제 쉽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이건 저희 거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국산이 이렇게 이런 시약을 잘못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올소나 이런 외국 시약들을 쓰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빈도가 다 항원 빈도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디에고가 상당한데 이제 디에고는 그 선별 혈구 항원에서 빠져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선별 검사 음성이지만 우리 교차 시험에서 양성일 그런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음성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혈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가 오면은 수혈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 언제쯤 어떤 혈액 제제를 어떤 종류를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한 수혈력을 좀 알아야 저희가 이제 비핵 항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비핵이 항체 양성 환자의 수혈은 원칙적으로 해당 항원을 이제 동정을 하고 음성 혈액을 찾아서 그걸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항글로불린 교차 시험을 한 다음에 교차 시험을 해야죠. 음성임을 확인하고 추구하는 거고 만약에 과거에 양성인데 이번에 음성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타이터가 낮아진 거지 그 항체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반응에서 더 많은 아까 그 보고된 예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예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항원 음성인 혈액을 똑같이 찾아갖고 이제 불출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임상적 이제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